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아, 폭스 기어 블랙 앤 화이트 여우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박스입니다. 짠! 오, 부스트, 큐 부스트네요. 되게 단촐하게 노브가 되어 있어요. 볼륨과 큐 필터로만 되어 있는 부스트인데요. 역시 부스트는 좀 단순한 노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얇은 그런 상판을 가지고 있죠. 엄청 가벼워요. 180g, 200g도 채안 되는, 네. 엄청 가벼운, 그런 본체와, 그리고 단촐한 노브. 네.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어. 이것도 그거겠지? 이렇게 LED, 폭스 모양 나오는, 올. 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펙터는 계속 쭉, 오래간만이 아니죠. 계속 폭스 기어죠. 네, 거러스와 바로니 랩이 합작한 최고의 가성비 빼면 시체인 폭스 기어 큐부스트입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그 불을 끄면 예. 네 이게 아름답게 지금 빛나죠. 그렇죠. 이거 우리는 의무적으로 좀 보여줄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의무적으로. 네, 한번은 해보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얍. 그러면 짠! 우와. 오, 얘는 화이트 느낌으로 확 와, 나오네요. 그러네요. 근데 뭔가 그냥 뭐 칠해놓은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 막 뭐, 폭스가 있는데, 예. 막 멋있어 뭐가. 예, 그냥 고스트 같기도 예, 하고. 무섭고. 그래서 무대에서 큐 부스트가 고스트처럼 보이네. 아, 그러네! 멋있네, 이거. 의도적이야. 예, 와, 불 켜주세요. 이 스위치와 관계없이 전원을 연결하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스위치를 켜면 이 밝은 상태에서도 아, 불이 요게 보이겠죠? 있죠. 파란색 LED가 나오네요. 네. 네, 폭스 기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성비 빼면 또 네. 시체라고 그랬는데, 가격이 91,000원이에요. 오. 네, 10만 원도 채안 되는. 천 원은 뭐야? 그냥 9만 원. 1,000원은 애교, 애교. 애교, 어. 네. 뭔가, 뭐이 노브 값인가? 네, 그런가? 뭐불 그런. 들어오는 값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LED 값. 우선은 얘는 큐 부스트라고 돼 있잖아.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큐가 적용이 됐어요. 와우 필터처럼 큐 값이 아, 큐 여기 필터가 네, 큐 있구나. 필터가 위에 노브가 되어 있고 아래는 볼륨입니다. 그럼 부스트 볼륨이겠죠? 그럼 큐 값은 이렇게 내리면은 로우가 로우 패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하이가 하이가 패스 패스가 되겠네요. 되고 해서 로우와 하이의 그런 큐 값의 부스팅을 네, 해주는 거죠. 사실 이런 부스터는 굉장히 개성적인 그 사운드의 부스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멀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스트는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냥 볼륨 부스트나 게인 부스트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좀 나만의 개성적인 사운드의 메이킹, 톤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부스팅을 할때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볼게요. 샌더 연결했고요. 가운데에 있는데 굉장히 로우 명대가 강하네요. 예. 약간. 중저음.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와우 느낌이 좀 되게 많이 그러니까 나죠. 와우 부스터를 다 내려놓고 천천히 밟는 느낌. 그렇죠, 예. 그렇죠. 와우에서 이렇게 킨 상태에서 예. 하이 음을 내냐 아니면 이렇게 로우음을 내냐. 로우음을 내냐 뭐 이런 느낌의 부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다. 나름. 그렇죠. 이게 뭐 재지거나 아니면 뭐 사운드에 위배되고 뭐 거슬리는 그런 그런 사운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예. 네네. 되게 좋네요. 여기에 우리 드라이브를 레드락. 우리 되게 잘 나가는 예, 지금 디스토션이라면서요? 핫한 레드락. 예. 네, 그렇죠. 부스트 잘해라, 오! 부스트 잘해네.
이거 괜찮네요. 좋다. 그톤 메이킹이 되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솔로 할때 그냥 볼륨만 커지거나 개인만 더 먹거나 그게 아니라 톤이 조금 달라져 갖고 네. 그 존재감이 확. 좋다. 이게 필터 개념인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필터의 개념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톤 메이킹의 그런, 와우라고 생각하시면 와우네. 그 내가 원하는 그 음역대에, 네. 미들 로 하이의 그 음역대에 그 부스팅을 할수 있는. 이거 좀 좋다. 너무, 이거 좀 신기하긴 했네. 아까 전에 했을 때는 좀, 그냥 왜 그랬는데, 그랬지? 뭐왜 이걸 이런데. 왜 만들었지 했는데, 저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다르네요. 그러면 마셜. 마셜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Q값을 확 변하겠어. 그러면 또 이거 야, 네, 레드 또 레드락. 해보겠습니다. 네, 마샬의 레드락. 이게 부스트가 그렇게 과한 부스터가 아니라 가지고 노멀하게 쓸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 Q값으로 이제 뭔가 부스팅의 사운드를 정할 수 있다는 게좀 신선한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RC 부스터가 있는데, 쇼어택의 RC 부스터가 있는데, 전 그냥 부스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지. 소리만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데, 이렇게 톤을 변화시키니까, 네, 필터링 효과를 좀 주는 야, 게 주니까 부스터는 좀 와우를 한 반쯤 밟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좋아요. 신선하네요. 그 뭔가 좀 음장감도 좀더 이렇게 스프레드 돼가지고 좀 펼쳐진 느낌도 좀 나고 내좀 개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스터가 그러니까 솔직히 부스터가 개성을 갖고 있긴 좀 힘들거든요. 힘들죠. 부스터가 예. 이런 근데 얘는 그거를 또 해냅니다. 아, 아.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네 그러면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저는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3주 전에 했던 거 베일톤 이펙터 코럴 캡, 네, CRL. 이게 캐비넷 예, 맞습니다. 시뮬레이터였는데 여기에 대한 한 줄평으로 좀그 캐비넷 시뮬레이터에 대한 좀 의견들이 좀 분분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뭐 아, 이거 PA로 해달라고? 네, PA로 하고 또 IR 기술로 대표되는 캡 시뮬 이런 거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 니즈들이 이제 많은데 뭐 취미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홈레코딩이나 PA 다이렉트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도 좀 물려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뭐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비가 있는 만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달라고 비어 타임즈 비어 타임스 좋다. 네, 맥주 네, 네. 또 겨냥을 했네요. 네. 비어타임즈님께서 그렇게 툴툴거려 봅니다라고 써주셨네요. 한 줄평도 덩달아 해주셨어요. 이펙터 아닌 이펙터라고 한 줄평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좋네요. 오십시오 한번 네. 맥주나 같이 마십시다. 그래, 비어타임즈를 한번 가져보도록 네, 하죠. 비어 타임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더 좀, 개선하고 예, 좀. 신문물을 좀 받아들이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어타임즈님께 선물 선물 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줄평 주시죠. 이게 마이클 생커 그룹의 마이클 생커 기타리스트가 멋진 사운드를 치면서 와우를 이렇게 반쯤 밟아놓고 치거든요. 뒤에다 지우개 같은 거 넣고 안 움직이게 필터를 걸어놓고 해서. 치는 예, 거죠. 그렇죠. 그, 한줄평 주겠습니다. 마이클 생커 아저씨
이제 이걸로 바꿀게. 너무 지우개를 쓰고 왜? 번거롭게. 그리고 무게도 왜? 자, 이걸 10개. 190g. 190g이니까. 와, 네, 그렇습니다. 바꿀 때가 됐고. 네. 부스터도 개성의 시대. 그렇습니다. 라고 네, 간단한 한국형 남기겠습니다. 부스터에까지 개성을 집어넣을 시대가 왔는데 그렇죠. 우리도 빨리 신문물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쾌해지는 그런 기분이죠.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성비를 또 무시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래. 근데 약간 이게 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씨 나 이거 매직 묻었어. 아이씨.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풋스위치 밟을 때 착각착각 소리가 살짝 나요. 노이즈 느낌이 뭐 이런 느낌. 뭐 이렇게 탁탁탁 소리가 이 정도는 개인 넣으면은 뭐 거의 안 들려요. 네, 그리고 어쨌든 박자에 밟아서 풋스위치를 밟는 게 조금 뭐 요즘 다 그렇게 밟으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 싹 지워질 것 같아요. 네, 솔직한 후기였어요 저희. 그러면... 트루바이패스가 트루바이패스 이거 이게 좀 아 이게 아무래도 딱딱 소리 나긴 나는데 조금 조금 과하네요. 저 네. 부스터 회로가 있어서 이게 볼륨 회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럴 수도 그, 있고. 예, 예. 자 그러면 케이크 때 와인점 몇 대 몇? 8점. 8점. 네. 이게 굉장히 무난한 부스팅 아, 효과가 그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좀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역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얌전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네, 부스터의 뭐, 성향. 네, 그렇죠. 뭐 발 부분 좀 티가 좀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좀 얌전하니까.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을 줬는데 진짜 케이크와 와인을 마실 시기가 됐죠. 네. 먹을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뿅. 네, 아우. 그렇습니다. 이거, 해피 크리스마스. 네, 이거 벌써 몇 년째 쓰는지 몰라. 예. 이거 계속 울고 먹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귀를 좀 이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여기 정수리에 머리띠를 정수리에서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참. 근데 해가 지날수록 그런 머리띠 같은 것들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 그래야 되는지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고맙습니다. 뭔가 자기 옷 입으신 것처럼. 네, 네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리고 내일 모레가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잖아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네 항상 하는 말 다사다난 네. 네 했던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축제 같은 그런 남은 한 주일 네 그런 기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뭐 연말에나 연말에나 근데 왕중왕전하고 그 다음 주나 네.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봐요. 안녕!